영상 후반부에 아트 토이 작가 토베이 님의 조커 작품을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아티스트 토베이 작가님께서 손수 만드신 첫 번째 조커 아트 토이 1호 받아가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다크나이트의 이야기를 잠깐, 아주 잠깐 할게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I believe 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stranger. 많이들 기억하시는 명대사일 겁니다. 이 대사는 사실 철학자 니체의 우상의 황혼에 나오는 죽을 만큼의 고난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니체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니체의 등장으로 신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가치만이 인정되는 시대의 종결선언입니다. 즉, 절대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외침이죠. 니체의 이러한 상대주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조커는 고담시의 절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 하비덴트 검사를 타락시켜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투페이스라는 빌런을 만들어버립니다. 투페이스의 존재는 절대선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악이 될 수 있다는, 즉 절대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조커의 상대주의에 대한 증명인 셈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봉한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조커 역시 이러한 상대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영화 조커는 이러한 상대주의를 통해 관점의 차이에 대해 역설하는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의 어떤 캐릭터의 설정 때문입니다. 바로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의 설정인데요. 토마스 웨인은 이전에 다른 미디어 믹스와는 다르게 이번 영화를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아버지, 훌륭하고 선한 기업인으로만 묘사되었던 토마스 웨인은 이번 작품에서 최고의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며 선거 기간 중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말과 거침없는 센 발언을 쏟아내는 대기업 총수로 등장합니다. 이전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 한 명이 바로 떠오르죠.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영화가 굉장히 급진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언제나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선한 기업인으로 묘사되었던 토마스 웨인에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게끔 설정을 바꾼 건 이 영화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처음부터 다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웨인을 우리가 처음 접한 것은 지금껏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중심으로 한 철저히 브루스 웨인 관점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평생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을 것이며, 측근들을 통해 브루스 웨인은 대기업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훌륭한 면면들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불쌍한 아들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에 대한 몹시도 주관적인 평가가 이제껏 있어온 수많은 배트맨 작품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어떠한 비판 없이 전해져 온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작품 조커는 제목도 배트맨이 아닌 조커이고, 그러니 당연히 주인공 역시 배트맨이 아닌 조커입니다. 때문에 이제껏 배트맨 세계관의 모든 작품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그 관점 역시 브루스 웨인의 관점이 아니죠. 때문에 이 작품 조커에서는 이제껏 다른 배트맨 작품들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토마스 웨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선 나보다 잘 사는 남의 탓이나 하는 겁쟁이라고 막말을 일삼는 부자이자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브루스 웨인의 관점으로 진행되는 작품에선 절대 볼 수 없었던 설정이죠. 이 세상에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결국 모든 사실에는 필연적으로 그 사실을 전하거나 남기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웨인이 브루스 웨인에게 좋은 아버지, 훌륭한 기업인이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영화 조커에서 시위에 나선 성난 대중들에게 그가 비난받을 만한 인물인 것 역시 분명 사실이죠. 모든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결국 상대적이니까요. 가난한 하층민 아서 플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화에서 굳이 토마스 웨인을 이렇게 그려냈다는 것은 기존의 한 인물에 대한 이 작품의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 역설하는 상대주의 설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 조커는 아예 대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대주의를 직접 말합니다. 뭐가 웃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결정한다고요. 아서는 항상 무시받아 왔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우했으며 정신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들이 웃을 때 웃지 않고 또 남들이 웃지 않을 때 웃는 이런 다른 웃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란 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인 그가 완전히 틀린 사람인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건 다른 거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를 뿐인데 그 사실만으로 틀렸다고 낙인 찍히는 모습. 이게 비단 이 조커라는 영화에서만 그럴까요? 고담시 시장에 출마하는 토마스 웨인이 트럼프를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 고담시는 바로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중 아서는 이런 말을 하죠. 정신병의 힘든 점은 마치 그런 병이 없는 정상인인 것처럼 연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병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나인 거예요. 결국 아서 플렉을 서서히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만든 것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판단 내리고 매도해버리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1951년의 조커는 독성 화학물질에 던져져 미치광이가 되었지만 2019년의 조커는 사회에 던져져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 당신도 혹시 나와 다르거나 다른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틀렸다고 판단 내리고 조롱하거나 모욕한 적은 없는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한번 되돌려 생각해봅시다. 뭐 조커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떡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이 영화 조커를 영화사의 초대로 개봉 전에 보았는데요. 먼저 보았다고 하니 주변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영화의 번역 상태였습니다. 1개국어 가능자인 저로서는 딱히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순 없었지만 함께 영화를 관람했던 해외파분들은 상황에 맞는 말 그대로 조크적인 표현의 뉘앙스를 번역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한 반쪽짜리 번역이었다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이 부분들은 다른 영어를 잘하시는 리뷰어분들께서 충분히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살짝 번역의 오류가 아닐까 싶은 부분이 하나 있긴 했어요. 아니 굳이 오류라고까지 하기엔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그 부분은 바로 주인공 아서 플렉이 노트에 글을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그 장면에서 아서가 make sense를 쓰는데 make sense라고 쓰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의 자막이 같이 있다가 아니라 같이 있다라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도 이 장면에 아서가 매우 악필이고 sense를 sense로 썼기 때문에 그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번역가분께서 해석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그 글의 다른 문장들의 철자가 다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굳이 센스라는 단어 하나만 센츠라고 쓴 것은 이 글을 쓴 아서의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서는 왜 오직 센스만 센츠라고 일부러 틀린 철자로 썼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관람한 다른 리뷰어분들과 저의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이 개그를 하는 코미디언의 드립 내지는 표현적 허용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도 노래 가사 등의 발음이 같은 점을 이용해 Pray for you 같이 줄여서 쓰거나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하는 아서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중 아서 플렉의 어머니의 이름은 페니 플렉인데요. 아서의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한 이 페니는 미국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센트의 속칭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10원짜리라는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아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으로 센스라는 단어를 굳이 센츠로 쓴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단번에 와닿지 않고 부연 설명이 굳이 필요한 데다 별로 재미도 없는 조커이지만 극 중에도 나왔듯이 아서는 남들과 웃음 포인트가 많이 다르죠. 아서가 이렇듯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극 초반부 하나의 암시가 바로 이 센스를 센츠로 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펜이라는 이름은 마치 1센트짜리 동전처럼 아서의 어머니가 토마스 웨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앞으로 등장할 충격적인 전개에 대한 복선이 되기도 하는 하나의 조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혹시 아주 혹시 곡성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곡성은 무엇이 진짜일지 계속해서 관객들을 헷갈리게 하는 영화였죠. 저는 이 작품 조커에도 역시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고 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조커가 어린 시절 학대로 어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언급이 초반에 있습니다. 그 언급이 있을 때 아서의 정신병원 입원 시절 문에 머리를 계속해서 박는 과거 회상 플래시백 연출이 몇 초 짧게 들어가죠. 그런데 영화 중반부 모든 일들이 벌어진 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서의 모습이 영화 초반부 과거 회상 플래시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입원했으니 그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시절 입원했다고 했는데 문에 머리를 박고 있는 아서의 모습은 어떻게 보아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없죠. 그리고 아서의 어머니 페니 플렉은 심한 망상증 환자였다는 내용이 작중에서 반전으로 등장하고 아서 역시 옆집 여인과 혼자 연애를 하는 극심한 망상에 빠져삽니다. 마지막 상담사의 질문에 아서는 자신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죠. 이 점들을 봤을 때 이런 경우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아서는 처음부터 이 정신병원에 계속 갇혀 있었고 영화상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이 정신병원에 있는 아서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망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요. 극중 아서는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3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하기엔 아서가 너무 늙어 보이고 심지어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거나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다고요. 이는 망상을 하고 있는 망상 바깥 세상의 진짜 아서의 나의 모습이 영화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또한 이것이 이 모든 사건들이 아서의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암시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 페니 플렉은 토마스 웨인에게 버려졌다는 망상에 빠져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웨인의 말과 병원 기록을 통해 아서는 어머니 페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을 학대한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살해합니다. 그 이후 아서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하는데요. 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사진이었고 그 뒤에는 미소가 예뻐라는 말과 함께 TW라는 서명이 있습니다. 이 TW라는 서명은 바로 토마스 웨인의 약자인데요. 토마스 웨인의 서명으로 인해 관객들은 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페니 플렉의 말이 사실이었던 게 아닐까. 토마스 웨인이 페니를 버리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 빠진 것은 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병원 기록과 토마스 웨인의 거짓말이 현혹돼서 내 손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여버린 것은 아닐까. 저는 아서가 이 사진을 발견하고 그 뒤에 있는 토마스 웨인의 서명을 확인한 이때가 바로 아서가 완전히 미쳐 조커로 완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TW라고 적힌 서명이 아서와 관객들에게 던지는 현혹은 또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영화 조커, 베니스 영화제 이슈 이전에 올렸던 저희 조커가 기대되지 않는 이유 영상,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제 걱정들이 모두 기우였음을 공고히 하는 명작임에 분명합니다. 제 걱정들이 모두 틀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명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100점 만점에 80 후반, 90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본 영화 중 기생충 다음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같이 보신 한 리뷰어분은 기생충보다 조커가 좋았다고 평했습니다. 제가 만점이 아닌 이유는 아주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연성 부분입니다. 아서의 우발적인 살인이 순식간에 민중들의 시위로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갑작스러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그 부분이 의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하면서 아서가 각성하며 점점 광기를 드러내는 호아킨 피닉스의 미친 연기가 성남 민중들이 광기에 휩싸이는 장면을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오히려 그런 갑작스러운 시위가 설명되는 개연성을 부여하는 미친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사회고발적 영화이고 또한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화라고 한다면 이 광대살인마의 살인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서 시위로 격화시키는 어떤 세력의 모습이라도 잠깐 나왔다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웨인의 반대편 후보 진영이라든지요. 작품에 미처 그려지진 않았지만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분명 이 시위에는 토마스 웨인의 상대 후보 진영의 세력이 어느 정도 개입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디테일이 있었으면 더 현실적이고 개연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작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점이 아닌 것은 연출 부분에 있어 저 개인의 기호 때문이라고 해두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였어요. 진짜 웬만해선 N차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이 영화의 경우엔 N차 관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관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할 때 공지했던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국내외에서 아트토이로 이름을 알리고 계시는 토베이 작가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조커 아트토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도타우루스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메일 주소와 함께 영화 조커에 대한 소감을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적인 조커 감상평을 남겨주신 한 분께 아티스트 토베이 작가님의 조커 아트토이 1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아, 그리고 토베이 작가님께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접 캐릭터 아트토이들을 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구독자분들께 손수 만든 작품들을 나누는 채널이라고 하니까요.
토베이 작가님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